시간이야. 아버님도 그걸 방에서 재고 계셨어요? 아, 그럼 뭐 하냐? 할 일은 없고 며느리는 시끄럽고 시간 재고 있다가 며느리 면박 주려고 딱 시간 맞춰 나오는 길이다. 왜 떴냐? 떫은 건 푹감이 떫고요. 에이, 그렇게 수다스럽더니 말이 많이 늘었네. 아버님. 전화 좀 착착해라. 내가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. 늙은이 집에 있으면은 걸리적거리고 성가시니까 에이? 아침밥만 먹으면 후딱 나가라는 소리로 들린다. 아버님 말씀을 하셔도 꼭 그렇게. 아버님도 저녁에 누구랑 막 통화하셨잖아요. 어이? 아, 나는 중요한 통화였어. 아니, 저도 중요한 통화였어요. 불광동 수제비에 감자 크게 썰어 넣은 것도 그게 중요한 통화냐? 그리고 가리봉동 오영이 며느리가 민국 꽃들을 롬이라고 사왔는데 그걸 그 시엽씨가 출자로 채워보니 하프여서 며느리 쫓아냈다는 게 웃을 일이냐? 아유, 아버님. 아니, 저는 그걸 재보는 그 시어머니가 웃긴다는 거지요. 아, 그러니까 그걸 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, 세상에. 아이구야, 아이구야. 국력 낭비다, 국력 낭비야. 근데 너를 어떡하냐? 이 전쟁 때라면 군수공장이라도 보내지. 나를 도무지 쓸 데가 없다.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. 제가 아침낮을 일하고 잠깐 친구들하고 담소 좀 나누는 게 뭐가 어때? 근데 아버님 어디 가세요? 나라도 군수공장 가련다. 아버님! 오! 전화 또 왔다! 어서 받아라! 어, 남자야! 오! 너 남자하고는 전화하지 마라! 아, 저, 아버님, 그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예요. 저희 대강여고 3학년 7반 부반장 했던 애예요. 지금 오류동에서 남편이 부동산 하는 애 있잖아요. 아버님. 제가 저녁에 추어탕 끓여드릴게요. 한번 봐주세요. 네? 나 몇 시에 들어와? 6시까지 들어오세요. 다 해놓을게요. 알았어. 아버님, 차 조심하세요. 예, 남자야. 이제 얘기해도 돼. 어? 뭐 하는 거야? 안녕하셨어요. 어, 근데 이게 다 뭐야? 아, 혜리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. 엄마도 드셔보세요. 아니야, 됐어. 그건 그렇고, 너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? 스케줄이요? 아, 언니 오늘 특별한 건 없고요. 그 패션쇼 하나만 있어요. 패션쇼? 아, 언니가 직접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. 그 런칭쇼인데요. 연예인들 다 초대받아서 오는 고급쇼예요. 왜요, 사모님? 아니야. 은지야. 먹지만 말고 엄마 말 좀 들어. 말씀하세요. 쇼 끝나자마자 어디 가지 말고 일찍 와. 얘는 왜 말을 안 해? 알았어요. 그럼 엄마 좀 들어가서 쉴게. 네, 쉬세요. 언니, 사모님 왜 저러세요? 왜? 좀 이상하세요. 굉장히 예민해 보이시는데요? 엄마가? 언니, 언니. 김혜수 왔어요, 김혜수. 오지 마. 왜요? 우리 라이벌이잖아. 아니, 전지현. 오지 말라니까. 왜요? 난 스타들 보니까 신기해서 그러는데. 난 나보다 키 큰 애들은 싫어. 킹. 미안해요. 선생님, 안녕하셨어요. 오, 미스죠? 아이, 잘 있었어요. 네, 선생님. 와, 이게 얼마만이야? 아니요.
밥은 먹었어요.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거야? 네. 사람 참. 언제는? 패션쇼 간다고 갔어요. 패션쇼? 네. 연예인들 다 초청해서 하는 무슨 패션쇼가 있대요. 거기 초대돼서 갔어요. 그래. 늦어요? 아니, 나도 곧 들어갈게. 그럼 이따 봐요. 여보, 나 힘없어 죽겠어요. 끊어요. 에이, 사람 참 예민해서는. 어, 송선풍. 어, 국장님. 퇴근 안 했어? 예, 할 일이 좀 남아서요. 감사합니다, 국장님. 마셔, 마시자고. 예, 국장님. 근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? 왜? 무슨 걱정 있어 보여? 예. 재밌어요? 네? 패션쇼 재밌냐고요? 아, 네. 재밌어요. 패션쇼 처음이에요? 네? 옆에서 같이 앉아서 봐도 되죠? 우리 은지 말이야. 불쌍한 애야. 정말 불쌍한 애야. 제가. 은지, 송 기자한테만 하는 말인데. 뭐, 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, 이미 손도 본 사이니까. 어차피 둘이. 잘 되든 안 되든 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송 기자가 결정해도 하겠지. 제가 무슨 결정을 해야? 사실 언제